파주시 이동선별검사소로 숨은 감염자를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파주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통해 신규 확진자가 3명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난 14일 교통 소외 지역인 법원읍을 방문해 159명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1월 4일부터 파평, 적성, 문산, 장단 교통 소외 지역과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12일 동안 21곳에서 이동선별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주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받은 검사는 2,904건이며 신속 항원 검사가 451건, CPR 검사 2,453건입니다. 또한 시는 이동선별검사소 운영이 임시선별검사소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검사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운영된 이동선별검사소에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역 이용자 273명이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가족 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 방역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도권 내 가족 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 방역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주시는 운정, 문산 임시선별소 운영을 오늘 2월 14일까지 4주간 연장하며 이동선별검사소도 연장 기간 동안 교통소외 지역 위주로 집중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감염 전파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지인 간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황지연 기자였습니다.